그 다음에 이제 태도 할 때, 지금 이 도자는 지금 바로 길도자가 되죠. 길도자. 부수는 이제 책받침. 책받침은 다 이제 뭔가 움직이는 의미라 했잖아요. 이건 이제 길도자고. 태도 할때이 도자는요, 길도자를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도자를 뭐를 써야 되느냐면은, 바로 법도 도자를 써야 됩니다. 법도를 갖춰야 된다 할 때, 법도 도자를 써야 됩니다. 이 법도 도자도 기출에서 많이 나왔는 건데, 자, 어원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수는 집엄자, 엄호가 되는 겁니다. 집엄, 엄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바로, 수물입자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수물입자라고 하는데, 자, 요거 보세요. 요게, 왼쪽에 이제 열십자죠. 그 다음 오른쪽에도 바로 열십자죠. 이 열십자 두 개를 밑에서 이렇게 이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개가 된다는 이야기죠. 바로 20입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집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집이, 이러한 집이 있어요. 자, 집이 있는데, 이 집의 규모를 바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측정 기계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걸 갖다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길이를 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둥 길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대각선 길이, 이게 이제 돌을 갖다가 거의 뭐 20개 정도를 이렇게 10개씩, 20개씩 만들어서 그 길이를 쟀단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20입자가 이제 들어갔다는 것은 집 아래 20입자에서는 돌이 20개씩 이렇게 나열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뭔가 이 측정을 하고 뭔가 이 길이를 재보고 넓이도 재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돌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또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개까지 모자르니까 또 20개를 또 간다는 이야기죠. 너무 넓으면, 길이가 길면은. 그래서 밑에 이제 또 O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집엄자, 어모자 밑에 20입자가 들어가고 또 O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집의 어떤 길이나 넓이를 측정한다 해서 그게 이제 법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법도도자는 어디 때 주로 이제 나오느냐면은 이제 온도 할때 도자가 되는 거죠. 온도 1도, 2도, 3도 뭔가 측정하는 거잖아요. 법도도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한도를 정하다 할 때, 한도. 이 도자도, 이것도 이제 법도도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를 갖추어라 할 때, 정도 할때이 도자도 바로 법도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법도도자 이거 잘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길도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바로 법도도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모양 태, 자, 그러니까 모습 태자는 맞는데 뒤에 길도자가 아니라 법도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답은 바로 3번이 답이 되었죠. 8번 문제, 자, 도금 문제로 가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 이러한 모든 한자를 오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한번 뭐다 외웠다 칩시다. 과연 시간이 지나서 이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으려면 한자는 바로 부수의 개념을 정립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는 여러분들 선생님 연상법을 통해서 이제 단어를 오랫동안 숙지하듯이. 자, 그럼 도금 공부. 자, 요것도 김태동 특급 자료를 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1번. 한자 공부는 이렇게 한다. 1번에서 저 밑에 15번까지 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천천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봅시다. 자, 한자 공부 이렇게 한다. 첫 번째 볼까요? 이 탐험이 보이나요? 조금 크게 해볼까요? 탐험. 그렇죠? 찾을 탐자에다가 험할 험자가 되는데, 부수를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뭔가 찾으려고 하면은 결국 이게 손수자가 되어야 되겠죠. 손으로 결국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 알아야 되고. 그 다음 험자가 험할 험자인데, 부수가 왼쪽에 있는 이 자부변 또는 언덕부자가 되는 거죠. 뭔가 산지가 험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탐험을 한다. 그래서 험한 산을 넘고 넘어서 거기서 뭔가 보석이나 강산을 찾는다. 손으로 찾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탐험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순 정도는 읽어야 되겠죠. 그죠? 모순. 창모자에다가 방패순자가 되죠. 요 정도는 여러분 읽어내야 되겠고. 3번은
별, 허, 그렇죠. 별, 그 다음에, 루, 그 다음에, 연년이 두번더 가네요. 연년, 별루, 연년. 그 다음에, 첨, 록, 파, 맞죠. 별자가 이게 이제 이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별루가 여기 이제, 루자가 눈물루 자죠. 그러니까 눈물이니까 이게 삼수변 왼쪽에 부수가 보여야 되겠죠. 별루를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해석이 돼야 되게요. 이별의 눈물이 연년캐죠. 그러니까 해마다, 해마다, 이 말이죠. 해마다, 해마다. 이게 이제 더할 첨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첨록파. 푸른 물결이죠. 그러니까 푸른 물결에 더해진다네, 이 말이죠. 선생님 아까 했잖아요. 이별의 그 눈물이 대동강물에 연년마다 계속 더해져 간다는 이야기죠. 푸른 물결에 더해진다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한번 보시죠. 이거 4번 우리 너무 많이 했던 거잖아요. 바로, 낫, 면자죠. 면, 그 다음에, 쪼출, 종자죠. 면종, 그 다음에, 배복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등배자가 되는 거죠. 면종 복배. 그 다음 뒤에 건 너무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구밀 복금. 겉으로는 달콤한 말하고 뭔가 따르는 것 같은데 등 뒤에서 이제 칼을 꽂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면종 복배, 구밀 복금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세는 백수랍니다. 이 흰백자인데, 이 일백, 백에서 위에 이게 한일자죠. 한일자를 빼면은 이 흰백, 백에서, 즉, 여기서 이제 일백, 백에서 하나를 빼면은 99세가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흰백자가 들어간다 하는 거, 그리고 목숨 숫자. 그래서 백수. 강약 무인. 요거 방자가 이제 곁에 있다 할때이 겹방자라고 합니다. 겹방. 그 다음에 이제 약자는 마냥 약자죠. 그 뒤에 이제 무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바로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 그걸 이제 방약 무인 행동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이 들어갔다 해서 어떤 약, 뭐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모래주머니 얘기를 지금의 몇배 이상으로 경청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수업을 홀로 들어야 됩니까? 경청해야 됩니까? 그래, 경청해야 되는데, 청자는, 이거는 이제 들을 청자니까 부수가 뭐예요? 의미하고 연결된다고 했으니까. 기자, 시작. 기자, 요 밑에가 뭐예요? 임금왕, 시작. 항상 임금은 백성의 말을 갖다가 잘 귀로 뭐라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자가 부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들을 청자는 한번 봤을 거고,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과연, 경청할 때이 경자가 맞을까? 이걸 뭐라 해요? 풀초자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걸기자라 하는데, 이게 이제 전체가 뭐냐면은, 진실로 구. 시작. 진실로 구라고 하고, 요 오른쪽에 있는 게 뭐예요? 응? 글을 문. 시작. 바로 둥글을 문자라고 하는데, 칠복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칠복자.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둥그럴 문자하고 칠복자가 나오면은 친다는, 때린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보세요. 진실 향했을 때는 배우는 학생을 갖다가 가만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서당의 훈장이 학생을 갖다가 말안 듣고 뭔가 나쁜 길로 들어가고 거짓으로 들어가면은 가만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회초리로서 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진실로 가죠. 굿자가 들어요. 그래서 학생이 뭔가 진실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스승이 해초리로 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그 스승은 제자에게 바로 무시를 당합니까? 공경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공경할 경자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다시. 스승이 공경함을 경로우대 사상이라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공경을 받으려면 뭐를 향해서? 시작. 진실을 향해서 뭐할수 있어야 된다? 칠수 있어야 된다. 해초리를 칠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공경할 경자가 되는데, 지금 경청하는 게, 아, 공경하고, 아, 이 수업을 공경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
수업을 듣는데 익하고 있는 게 이게 경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그리는 게 경청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숙이는 거죠. 자세를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대해서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뭐라고 하죠? 머리혈 시작. 머리혈 자고 이게 따라오세요. 비수비 시작. 내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대답해보세요. 맞죠? 근데 내 머릿속에 누군가 내 비수를 꽂았어요. 그러면 내 지금 몸이 딱 곧바로 서 있겠어요? 기울어지게 되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활을 쏴가지고 이 머리를 비수를 꽂았단 말이야. 그럼 내가 툭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곧바로 있는 거에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 사람이 시작. 사람 인변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따라서 기울경 시작. 기울경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공경할 경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기울경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 진짜는 다할 진짜가 되는데, 다할 진짜는 제일 위에 게 요게 이제 분율자, 붓붓 아시죠? 분율자고, 그 다음 아래쪽에 이제 그릇 명자가 되는데, 우리가 그 그릇 명자 이게 이제 부수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붓을 쓰려면 먹물을 그릇에다가 이제 담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릇명에 그 먹물이 다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할 진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잘 외워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송이지대 감출장자는 부수가 풀초자 됩니다. 뭐 모든 걸 감추는 건풀 아래에다가 옛날에는 다 감춰 놓는다는 이야기죠. 김치도 바로 땅 밑에 풀 아래, 뭐 어떤 재산도 돈도 전부 다풀 아래, 그렇죠? 감춰놓는다 지금. 그 밑에 있는 풀초자 밑에가 이게 이제 뭔가 장착하다, 착할 장자, 장착할 장자가 돼. 장착한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갈도자가 있죠. 그래서 웃으면서 뭔가 웃으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에서는 바로 칼을 감추고 있다. 이것도 이제 구밀복금이나 면종복배와 같은 말이 되죠.